영어 얘기하면 해석이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PT 봉 선생 기본 공덕계 심화 고1 전국 연합 모의고사 2022년 3월 중요 구문 분석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의수는 34페이지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왔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해석이 뭐뭐 해서, 뭐뭐 해서로 안 되면 뭐뭐 일지라도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Having 먹어서 너무나 많은 자극제를 You will become, 너는 될 것입니다. 초조하게. 그다음에 이 문장이 여러분 지금 병렬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동사야. 그 다음에 또 이게 find가 동사야. 그리고 이렇게 콤마 뒤에 이렇게 end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그러니까 지금 이세 개가 지금 병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너는 될 것입니다. 초조하게. 그리고 이 콤마 그립으로 해석해야 돼. 발견할 겁니다. 이때 어렵다라는 걸. 근데 이걸 해석할 때 이때 감옥주어 이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발견할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라는 걸. 이때 그것이 뭐냐? 이것이 자는 것이. 그리고 your memory performance, 당신의 기억력은, 기억 능력은 will suffer요. suffer는 두 가지 뜻이 있죠. 고통받다, 저하되다. 당연히 저하되다가 말이 예쁘겠죠. 당신의 기억력은 떨어질 것입니다. 2번 갑니다. 자, industrial architecture, 산업 건축물들은 was ugly,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inhuman, 비인간적입니다. 이거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세미콜론이. 세미콜론은 and나 but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스타일은 have something to do with, have much to do with, have more to do with.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뭐뭐와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의 스타일들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pretension. 여기 있죠. 여러분. 가식이나 허세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된 뭐뭐보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인간들이 필요했던 것보다. in their homes. 그들의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옛날에는 실용적인 면보다는 남들한테 보이고 싶어서 그런 허세나 가식이 많이 들어가는 집을 지었다. 2-1로 갑니다. 여러분, 2-2, 자, 2번과 2-1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 들어갔네요. 이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삽입구라고 합니다. 삽입구. 이게 주어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그 다음에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삽입구야, 삽입구. 이 삽입구의 원래 위치는 가장 앞자리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 콤마 주의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해석합니다. 산업 건축물들은, the argument, 그 주장, 여기 있잖아요. 적어놨잖아요. 주장에 따르면, 그 주장에 따르면, 못생기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접근법 대신에 why not? why not은 여러분, why don't you의 축약형입니다. 여기 적어놨죠? 아, 진짜 친절한 것 같아요. 이책쓴 사람은요. 자, 보는 게 어때? 방법을 끊어야 돼. 예. 왜 끊어야 되냐면, 영어에서 명사, 명사 나란히 있으면 끊어야 돼. 이렇게. 보통의 country builder, 시골 건축가들이 일을 했던 과거에. 한번더 할까요? 보는 게 어때? 그런 방법들. 보통의 시골 건축가들이 일을 했던 과거에. 3번 갑니다. 그들은 개발했습니다. 뭘 을룰로 해석해야 됐죠? 그들의 공예 기술을 오버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이 generation은 여러분 세대입니다. 1세대는 여러분 30년이야. 그러니까 몇 세대니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다시요. 그들은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공예 기술을 몇십 년, 몇 세대 동안에. 그다음 콤마 ing가 나왔네. 이렇게. 콤마 ing. 입증하면서의 숙련도를, both A and B죠. 어떤 도구나 재료도의 숙련도를 입증하면서. 5번 갑니다. 자, 집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일까? 이게 동사가 되려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근데 뭐야? This way는 부사야. 이렇게 head가 동사야. 이거 뭐겠다? 그러면 PP가 되겠다. PP. 뭐뭐? 해진대요. 해진. 자, 집들은 지어진 이러한 방식으로 head 가지고 있었습니다. Plain은 여러분 평범한 이야. 평범한 나무로 된 바다을. 그리고 whitewashed. 여기 적어놔 있잖아요. 회반죽이 칠해진 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nside, 안에는. 6번 갑니다. supply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지만 공급하다, 그 다음에 충족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충족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충족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perfectly, 완벽하게. 그리고 at their worst요. 최상의 경우, had, 이게 동사입니다. 당연히 이걸로 병렬이겠죠.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가졌습니다. 아름다움을. 어떤 아름다움이냐? 관계대명사 나와있네요. 자, on. 자, from the craftsman's skill.
공예가들, 즉 장인들의 기술로부터 온 그리고 뿌리 박힘으로부터 온 그 지부 in its locality, 그것의 지역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움이야. 어떤 아름다움이야? 그 공예의 그 장인들의 기술로부터 나온 아름다움과 그 한 장소에 그 집이 뿌리 박혔다는데 그 집이 옛날부터 한 100년, 200년 딱 있었어. 와, 그럼 어때요? 야, 그 집에 어떤 전통이 있을 거야. 그 전통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왓이 나왔는데 뒤에 캐치마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가로를 쳐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아우, 두 번째. 아우, 저도 다시 지금 다리가 지납니다, 여러분이. 왜 지나냐면, 여러분, 여기 꼬리 보여요? 여기 꼬리? 콩이야. 꼬리 어디냐? 여기서 콩이가, 우리 콩이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제 무릎 위에 있는데, 아우, 다리가 엄청 지릅니다. 자, 것이죠? 캐처마크 없으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쳤죠. 아, 비댄 나왔네, 비댄? 비동사가 됐다 봤죠. 뭐뭐라 하는 것이다. 있다라는 것이다.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자, greatest music. 자, 가장 좋은 음악은 take A to B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가져갑니다. To a world. 세계로. 이런 뜻이요. 명사대의 형사가 온 그냥 니은으로 끝나면 돼요. 저 높은. 우리의 것. 자, 이때는 뭐예요?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의 세계를 받겠죠. 우리의 세계보다 높은. 그런 뭐 할지라도 그 음악이 있으면 뭘 받겠다? 음악을 받겠죠. 그 음악이 비극적일지라도 in nature. 사실상. 자, 2-1갑니다. 자, 2하고 2-1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삽입구로 낀 거예요. 이렇게 콤마로. 그 다음에 이게 주어잖아. 그 다음에 이게 동사. 이렇게. 그죠? 자, 가장 위대한 음악은 그 음악이 비극적일지라도 사실상 데려갑니다. 우리를 세계로. 어떤 세계? 더 높은. 우리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엔드나 보스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섯. 그 아름다움이 향상시킵니다. 우리를. uplift요. 들어올리다. 향상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자, some of the worst performers요. 자, 최악의 공연 후 약간은 발생합니다. When 뭐뭐 했을 때. When the performer, 그 공연자가 thinking, 생각하고 있을 때 좀 더. 자, 어부가 있죠?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들 자신에 대하여. 자, think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어부가 있잖아. 그럼 뭐뭇에 대하여 생각하다. then 뭐뭇보다. 자, 어부가 있으면 이때 이 어부는 병렬, think로 병렬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음악에 대하여. no matter how 이러면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no matter how요. 아주 잘 나옵니다.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아무리 accomplished. 숙련됐을지라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교해야 될 게 여러분 3하고 그 다음에 3-1을 비교해야 됩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자, 이게 주어단 말이야, 이게. 이게 주어죠, 이게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이 when이 접속사야. 그 다음에 performance가 주어죠. 근데 이게 콤마콤마가 이렇게 보이죠? 이게 보이나요, 여러분? 눈이 있으니까 보이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돼? 삽입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동사야. 우리가 접속사를 해석할 때는 여러분 동사에다 때려! 붙여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해석 다시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 최악의 공연 중 몇몇은 발생합니다. 자, 그 공연자들이 아무리 숙련됐을지라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들 자신에 대하여 그 음악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당연히 얘기, 생략이 됐겠죠. 4번. 이러한 의심 많은 캐릭터들은 aren't really listening to. 정말로 듣고 있지 않습니다. 와, 또 나왔죠. 뭐? 것이죠. 것. 그 작곡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즉, 예를 들어. 대시 못하고, 즉, 예를 들어. 그들은 showing off요. show off. 여러분은 과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의심이 많은 캐릭터들은 뭐요? 과시를 하고 있어요. 콤마 이제 뭐뭐 하면서. 희망하면서. 뭘? 그들이 they will have a great success. 좀 더 큰 성공을 갖기를. 뭐요? 대중들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작곡가가 써놓은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과시욕에 의해서 공연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The performer's basic task. 그 공연자들의 기본적인 일은 B2입니다. 이러면 뭐뭐 하는 것이다. 또는 will.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의미를, 그 음악의 의미를, 그리고 and then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병렬을 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럼 어디로 취해야 돼, 당연히?
이걸로 연결이 돼야죠. 비투 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communicate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others는 여러분 대명사로서요. 사물을 받을 때는 다른 것, 사람을 받을 때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wildlife요. 자, 야생동물들은 해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기회를. 자, 명사 뒤에 to 명사인데 이때 추상 명사 뒤에 이렇게 to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요. 뭔가 할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음식과 은신처들. 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자,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 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 상상해라, 숲을. 어떤 숲이냐, 이렇게. 관계 대명사니까 당연히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죠? 아니죠. 전명근에 여러분,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죠? 자, 하나의 형태의 나무를 가진, 식물을 가진, in it, 그것 안에. 숲이겠죠, 숲에. 자, 관계 대명사가 나왔네요. 어떤 숲입니까? It's the only source of food and habitat.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관계대명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물입니까? 이때 이 식물은 이 플랜트를 수식합니다. 유일한 원천인 음식, 그리고 거주주인, for the entire, 그 전체 숲, food, 왜요? 여기 있죠? 먹이망이라고요. 그죠? 그 전체 숲의 먹이망을 위한 유일한 은신처나 음식인. 자, plant eating animal요. 식물을, 나무를 먹는 동물들은 completely요. ly요. 모르겠으면 해석을 안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음식 원천을, 그리고 die out, 죽습니다. and 뒤에 여러분이 so 동사가 좋은데 이게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런 뭐뭐도 역시 그렇다, 이런 뜻이야. 이게 동사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the animals가 주어예요. 이렇게. 자, 그 동물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동물들도 역시 죽습니다를 받겠죠. 어떤 동물이냐? 관계 대명사죠, 이렇게. 여러분, 이 prey가, 여러분, prey upon 그러면 여러분, 뭇뭇을 먹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잡아먹는 동물들도 역시 죽습니다. 이때 그들은 뭘 가리키겠어요? 앞에 나오는 plant eating animals를 받겠습니다. 3번 갑니다. 자, 여기까지 문장이 끝나고 새로운 문장의 시작입니다. 자, elements of those narratives. 이러한 이야기들의 성분은 embedded in, 어디에 박히다, 이런 뜻입니다. 박힙니다. social, 사회의, 그리고 문화적인, 문화의 정체성에, 많은 세대의. 자, 오늘 practical level이 실제적인 수준에서, 즉, 실용적인 수준에서, night sky, 밤하늘은 돕습니다. 과거의 세대들이 keep track of, 뭐뭐를 추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추적하도록 시간과 그리고 병렬의 구조를 떼네요. 이렇게. 자, 이게 추적하도록 그리고 창조하도록 달력을.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달력입니까? 필수적인. 이렇게 명사 뒤에 형사가 나오면 이걸 수식하네요. 필수적인. 자, 개발하고 있는 사회에. 애드 뒤에 명사가 나왔어요. 뭐뭐로서 이런 뜻이에요. 어떤 보조물로서요. 어떤 농업과 그리고 계절적인 수확의 보조물로서. 자, 그것은 또한 제공했었습니다. 뭘 을로 해석이 되겠죠? 이용한 항해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관계 대명사 나와 있죠? vital, 중요한, 필수적인, 이런 뜻입니다. vital, 중요한, for commerce, 상업에, 그리고 탐험하는데 새로운 세계를. 자, 6하고 여러분 6-1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6하고 6-1. 봐볼까요? 차이점이? 자, 많은 세기 동안 그것은 또한 제공했습니다. 아주 유용한 항해 도구를. 여러분, 명사 뒤에 형사가 나오면 이렇게 그냥 수식하면 돼요. 이렇게요. 중요한, 어디에? 상업에, 그리고 개척하는데 새로운 세계를.